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그리고 완전 세차를 선도하는 셀프 디테일링 세차 유튜버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섭외 차량은 2012년식 폭스바겐의 CC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색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각종 오염물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편입니다. 지금 안에가 시커면서 휠은 안 보여요. 예, 안에 엄청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허하게 안에 다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차주분이 이 차량을 세차를 언제 하신지를 모른대요. 기억을 못하세요.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점검할 때 겉에 한번 해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워터스팟, 아 이거 어째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도착된 워터스팟 라임 스케일이 엄청나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유리도 지금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흔히 여기가 관리를 안 하면 엄청나게 더럽거든요. 지금 여기 뭐 스피커 이런 쪽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인데 네. 그대로 지금 쓰레기만 치운 건데 저 지금 봉투 보이시죠? 여기 쓰레기 봉투입니다. 평상시에 이러 놓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시트 상태로 보시면 여기 또 긁힌 게 있죠. 와 디네리 워터스파 장렬이다 진짜. 우와. 뭐 화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와 이 트렁크로 보십시오. 와 저거 진공청소기로 떼내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저런 것들이 부직포 계열이라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솔을 다 써야 됩니다. 저거 떼내려면 이런 곳은 의외로 아주 쉽게 제거가 될 것 같고 머플러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닦아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를 맞고 먼지가 쌓이고 비를 맞고 먼지가 쌓이고 반복된 겁니다. 약품을 여러 단계를 쓸 수도 있는데 케미컬의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정이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매니악의 알칼리 프리워시 새로 나왔죠. 그 녀석의 세정력을 저는 또 맛보았기 때문에 산성카 샴푸 블랙앤랩 샴푸로 2페이지를 하는데 중성을 몇 배냐, 어차피 지금 중성으로 막 미트질 해봤자 이 녀석은 소용이 없어요. 저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세정을 하고 많은 부분을 지금 손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휠만 해도 한 3,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가 엄청 준비된 게 많죠. 다 약품입니다. 네, 참고로 이 녀석은 지금 내비도 안 들어와요. 후방 카메라도 안 들어오고 뭐 비상 깜빡이도 안 되고 키로수가 29만 넘었죠. 안전장비는 꼭 끼세요. 네. 잠깐만이라도 혹은 보안경만이라도 네, 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엔진룸부터 할 겁니다. 네. 아 더러워. 옷을 노란 걸 괜히 입고 왔네. 아 이거 감 나는 거였구나. 아 이게 감이 나는 거였구나 여기가. 아 여기 지금 여기만 닦은 거예요. 여기만. 좋아.
이게 지금 베이스가 회색이라서 사람 와 시커먼 부른다 시커먼. 근데 사실 다른 차들보다는 도착된 게 엄청 쉽게 지워져요. 욕설 잘 닦이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낑겼어. 아야 아파 아파. 얘는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중성화시키는 희석시켜주는 거예요. 버스 뿌리기 전까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약품이 독하니까 부품에 피해를 줄까봐.
물 세척을 안 하려 했는데 아 도저히 막 들어보고 못 보겠다. 이 약재가 좀 강해서 곳곳에 닦아내려면 타월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업수로 써버리고 끝냈어요. 재밌겠다. 나부코스메티카 시데로가 철분 제거제인데 젤이지만 물에 희석되면 점성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수직면인데도 오래 붙어있고 이게 이제 라임 스케일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믿었는데 시너지를 위해서 제가 산성을 세팅을 했습니다. 뭐를? 카샴푸를 이용했는데 어차피 이제 매니악의 블랙앤랩도 산성이고 필분진이나 이런 걸 제거할 때는 산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더블 세팅을 했다는 거. 근데 효과가 좋아요. 철분 제거제가 아직도 반응을 하네. 참고로 이 휠은 몇 년을 안 닦은지 몰라요. 차주분도 모릅니다. 근데 앞전에 투싼 했을 땐 대동소이한데 다르네. 약이 달라서 그런가? 지금 보니까 휠에 데미지가 가버렸네요. 아, 딴 새 것 같아. 아, 당황스럽네. 아, 이게 깨어지는구나. 이게 지금 전부 워터스팟이죠. 끈이 라임 스케일. 지금 플레이 타임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이거 고압수 바람 쳐볼게요.
알칼리라고 또 기름때나 이런 거 제거할 때는 알칼리 쓰시는 게 좋아요. 보통 프리워시하고 틈새를 세정하는데 그러면 케미컬이 너무 오래 도장면에 남게 돼요. 먼저 틈새를 하고 저는 프리워시를 하겠습니다. 아, 이 브러쉬는 버려야 되겠다.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이 브러쉬 가지고 아 진짜 차 많이 닦았는데 진짜 고생한 놈입니다. 후후 이 완전히 바보네, 닫아놓고 계속. 비트레오는 유리 폴리싱 겸 유막 제거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는 제일 좋아요. 예, 힘 안 들이고 수동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구매하셔서 사용한다면 몰딩이 이렇게 있어요. 무광 재질이 꺼끌꺼끌한 이런 아시죠? 말라버리잖아요. 이게 안 지워집니다. 물로 바로 헹궈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앞쪽 분무기나 이런 곳에 여기만 좀 뿌려주세요. 마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막 지우개나 이런 걸로 계속 다 지워야 됩니다. 여기는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전원 패드 쓰면은 낭비니까 폴리싱 패드 뗀 걸로. 진짜 안 하고 싶다. 빼본 느낌인데 또 빼본 느낌.
이건 클레이 미트인데 클레이 바, 클레이 타월, 클레이 미트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레이드가 다 존재하고 클레이가 붙어있죠. 여기는 그냥 일반 패브릭 재질이고 이걸 쓰는 이유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클레이 바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윤활유를 이용해서 조각을 내고 주물러야 되고 끝나고 나면 탈지를 해줘야 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에 이런 사각거리는 타르, 철분 이런 것들을 나는 그냥 한 번에 하고 싶다. 저는 요거를 추천해. 궁금하실까봐. 와 진짜 심하다 시대. 와 역대급이겠다. 계속 헹구면서 하고 있어. 계속. 와 진짜 나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와. 아니 이게 원래는 슥슥슥 하면 없어져야 돼. 지금 요거 하는 데면 지금 한 3, 4분 걸린 것 같은데. 밑에는 하지도 못해. 다음에 혹시나 또 이 복원 디테일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무조건 하드클레이를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억수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로 끝내야지 하고 이제 경험상 그렇게 했는데 진짜 역대급이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엄청 멀쩡하거든요. 또 이렇게 미끄러워야 되는데. 맛속은 한 5kg짜리 막 한 포대 막 빡 부어놓은 느낌. 계속 해야죠.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 찍으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1시간을 해야 될 것 이제 광택 해야 되고 유리막도 해야 되고 아 발끝 태산이네 진짜.